그래서 여사님을 만날 때 입고 갔던 원피스를 입어보면서 좀 코디를 해보려고 합니다. 40대 중반부터 50대까지 입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얀 원피스에 하얀 가디건이고요. 사실 이 옷은 미국에서 TJ맥스에서 25불을 주고 산 옷이고 이 플랫슈즈는 15불에 산 신발이에요. 하얀색으로 깨끗하고 굉장히 심플하고요. 굉장히 편합니다. 예, 아무리 많이 먹어도 티가 안 나고요. 그래서 이 뱃살과 예, 옆구리 살이 전혀 표시가 안 나죠? 예, 네, 어떤가요? 그리고 사실 하얀색 원피스에 이 하얀색이 좀 너무 밋밋하다 생각하시면 좀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시원한 소재예요. 이건 제가 선물 받은 건데 아주 아주 시원하고 긴 팔이지만 이렇게 접어서 코디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는 이렇게 묶고 다니면 약간 좀 캐주얼하게 약간 좀 어려 보이죠? 네. 어려 보이고 캐주얼하게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 똥배가 안 보여요. 똥배가 안 보여서 굉장히 편하게 예, 다닐 수 있는 그런 옷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엄마가 이 원피스에 코디해서 입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한 가지 또 사주네. 이어서 엄마가 한국에서 사주시는 옷이에요. 요즘 한국에서 인기하는 된 제품이 유행이라고 해서 하나 사주셨는데 이렇게 하얀 원피스에 코디를 해도 되고 네, 다른 원피스에 코디를 했거나 바지에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정장 느낌이 나면서 깔끔하게 그렇지만 아주 편해요. 편합니다. 활동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빼고는 다 입을 수 있는 아주 저렴한 40대 후반, 50대를 위한 코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패션에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굉장히 싸구려 옷만 입어요. 미국에서 예, 클리어런스에서만 골라서 옷을 입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파티에 가는 손색이 없지 않은가요? 제가 그러면 이 옷을 입고 여사님을 만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세계 유수의 공연장에서 한국어 떼창이 울려 퍼지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소식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격 상승에 힘입어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려 하는 열기가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아는 문자입니다. 발성기관과 천지인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28자에는 문자와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한글의 가치를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세계 만방에 한국어와 한글을, 한국의 문화를, 그리고 한국을 전해주고 계신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셨지만 전 세계 1800여 개 교육기관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계신 15,000여 명의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어, 한글 선생님은 제외 동포 청소년들에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심어주고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문을 두드리는 외국인들에게는 언어의 장벽을 넘고 언어의 국경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국어, 한글 교육자 여러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소통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한국어와 한글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십시오. 서로 닮은 글자, 사람과 사랑을 기억하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더
더 많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한글로 한국과 세계를 이어주는 여러분, 감사합니다.